여기는 김포 골드라인의 중심, 김포 한강 신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 좋은 타운하우스가 생겼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심지어 그 타운하우스가 내 맘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디자인 타운하우스라고 하네요. 너무 궁금하시죠? 저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가볼까요? 와, 정말 신도시답게 역시나 거리도 깨끗하고요. PC방, 카페, 음식점 할 거 없이 없는 게 없는, 다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있으면 어디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여러분, 저 지금 부동산 앞에 와 있는데요. 상담 한번 받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좋은 타운하우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네. 타운하우스예요? 양촌 역세권에 있는 지금 70세대 분양 중인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매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4억에서 6억대. 역세권인데요? 예. 단독인데요? 100평 기준. 100평 기준인데요? 그렇죠. 연면적은 35평에서 40평. 지금 얼마나 분양됐나요?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아, 이거 알려주면 네. 엄청 빨리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불안한데? 아, 내가 사야 되는데. 나만의 스타일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디자인을요? 네. 벽지도요? 가능하죠. 오, 그럼 바닥도? 바닥, 조명 다 가능해요. 조명까지요? 예?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아니요, 기본적으로 4억에서 6억 사이에 다 기본 인테리어 자체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져요.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빨리 가요. 예. 여기가 견본주택이에요. 와, 되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와, 문도 최신식이에요. 예. 오. 와. 주방이 엄청 넓죠? 네. 주방이 오히려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더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한 40평 정도 나오는 주방이에요. 혹시 그러면 네. 주방을 뭐 D자나 아니면 뭐 기역자? 네. 아, 가능해요. 계약금을 넣으시고 계약서를 할 때, 그다음 진행할 때 그거는 설계부터 다 새로. 저건 뭐지? 열어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냉장고구나. 냉장고도 옵션인가요? 기본? 기본. 기본? 네.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오, 이건 뭐지? 오븐? 하이브리드 전자레인지 겸 오븐. 오, 와, 이런 게 옵션에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전 그냥 거저 아니에요, 거저? 거저. 이런 거 살라 해도 진짜 많이 들 텐데. 기본 옵션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안 가셔도 되죠. 어?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아, 이게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주방에 이제 주부들을 배려해가지고 아, 주부들이 이제 요리하면 덥잖아요. 더우니까 여기서도 바로 에어컨 시원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요리 많이 하시는가 보죠? 아, 저 요리 많이 하죠. 요리 좋아해요. 꽤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지금 저 되게 따뜻하거든요? 소리도 안 들리고. 벽 두께를 40cm. 아, 그러네요. 지금 옆에서 네. 보니까 창문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벽이 지금 그렇죠. 두껍네요. 네. 저도 얼마 신축으로 거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만들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입주하기 전부터 내가 아예 설계부터 디자인부터 뭐 색깔부터 사실 이런 회색이 싫으시다면 아이보리로 바꿀 수도 있고 화이트든 블랙이든 네.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욕조. 요즘 북의 상징 골드. 욕조. 아, 골드. 수전이 골드예요. 예.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셔도 돼. 네. 이렇게 앉아서 창이 조금 넓게 뚫리면 바깥 풍경 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저도 요즘 이제 1차 욕조 많이 안 하고 그렇죠. 다이아몬드식이나 이런 네. 욕조 많이 하잖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대요. 여기 내가 살고 싶어. 오! 개방감. 개방감. 아들! 아들 밥 먹으러 와. 내려오시죠. 와, 이거 엄청 높은데요? 하나, 둘, 셋! 훌쩍! 오히려 이게 너무 낮았으면 먼지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올 텐데 네. 높아서 먼지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잔디예요? 잔디? 천연 잔디죠. 천연? 뭔가 엄청 폭신폭신해요. 그렇죠. 이게 수도 시설. 오!
수도 시설을 저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오, 수도 있어 가지고 애들 이제 이렇게 물 채워 주면은 막 여기서 놀고. 네. 너무 좋다. 네. 여기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엄마가 볼 수 있고 또 내가 울타리를 칠 수 있잖아요. 안전. 예. 일 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렇죠. 딱 여기서 관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데요? 아직 반도 안 보셨어요. 안에 들어가서 2층, 3층 보시죠. 네. 어이짜. 저희가 안방. 오, 생각보다 크다. 아이들 잠깐 네. 이제 재워두고 예. 우리끼리만의 밖에서 예.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밖에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되게 프라이빗해. 어, 네. 붙박이장이 이렇게 그렇죠. 있네요. 티셔츠라든가 네. 양말, 예. 속옷 예. 이런 거 넣는 장이. 양말, 속옷은 불편해. 어머, 야 수납이 역시 이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예. 엄청 많습니다. 드레스룸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는 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네. 차라리 유리가 아니라 가벽. 아예 드레스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아예 이 뒷공간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 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깔끔하겠죠. 여기는 애기들만의 공간. 와, 진짜 뭔가 동화 속에 온 것 같아. 만약에 아이가 없는 집이라면 여기를 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분이 뭐 개인 서재를 사용해도 되는 그쵸, 거고 그쵸 그쵸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영화를 감상을 할 수 네. 있는 거고 나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네. 창도 이렇게 잘 빠졌죠? 네 빠졌는데 여기 창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 위치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창문을 열 수가 없는데 네.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 달라면 가능하고 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딱 하면 닫히고 위아래 네. 좌우 다 가능해요. 좌우까지요? 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 추가 비용이 안 돼. 와 이거 꿀팁 꿀팁. 아무래도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는 문 열어서 양쪽으로 쌍방으로 이제 환기 통하게 하면 너무 좋아요. 맞바람. 네, 맞바람. 어, 저기도 창문이 있네요. 거의 액자 같아요. 이 창도 제가 만약 그냥 하나로만 통창으로 그냥 안 열리게 해주세요도 가능. 가능하죠. 물론 추가 비용 없이. 추가 비용 없이. 유튜브들 최고 중요한 게 추가 비용 없이. 어, 여기 위에는 다락방인가요? 그렇죠. 올라가 보시죠. 네. 저는 사실 여기를 약간 우리 시네마 공간처럼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장이 있잖아요. 네. 여기 장을 없애고 소파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 여기다가 창을 없애고 그냥 이 흰 바탕에다가 비를 쏘는 거예요. 너무 낭만있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좀 다락방 같은 데 가면 올라가면은 복층인 오피스텔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야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층고가 높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도 무관할 정도로 너무 불편함이 없어요. 키가 평균 이상 맞으시죠? 평균 이상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짜잔! 우와! 아니 도대체 테라스가 지금 몇 개예요? 여기가 메인 테라스. 와, 이게 또 한쪽만 계속 테라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이잖아요. 그렇죠. 뒤쪽이다 보니까 네. 아,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넓네요. 네. 거의 이거 이 정도면은 4인용, 5인용 텐트 쳐도 돼요. 그래서 약간 글램핑, 나만의 글램핑장. 아, 앞에 보세요. 얼마나 뻥 뚫려 있습니까? 건강해지죠? 네, 벌써부터 약간 코가 뚫려요. 아, 코가 뚫려요? 네. 그래서 그냥 시원하고 공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되게 뭔가 힐링되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여기는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너무 다 완벽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변 편의시설이 조금 갖춰져 있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서 1.5km 반경 안에 5개. 5개? 5개. 5개요? 네. 김포 구례동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3반까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km 내외에 두 개. 솔직히 아 이거 하나는 조금 아쉽다. 네. 라는 거 있으세요? 사람들이 구례동을 잘 모른다.
여기 구례동이 김포 한강 신도시 중에 가장 큰 상업시설, 그리고 여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업시설을 1km 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다. 타운하우스 치고 이런 초역세권은 보기 힘드십니다.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네. 있다면서요? 350m. 350m? 네.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죠? 걸어서 5분에서 6분. 5분?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그렇죠. 한번 가보시죠. 걸어야 돼요? 제가 없지는 못해요. 여기가 타운하우스 입구,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보셨던 네. 모델하우스. 우리 집? 우리지? 계약서 준비할까요? 아직! 계좌번호부터? 아직 확인할 게 있다고요. 뭐예요? 거리 확인해야죠. 거리? 네. 여기 보시면 양풍역이 여기서 350m. 저기 보이시죠? 저긴가요? 네. 오,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요. 그럼 거리가 가깝죠?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내비로 찍어볼까요? 몇 미터예요? 393m! 네! 엄청 가깝죠? 그럼 계약을 하시든 안 하시든 네. 우선 사무실로 가셔서 상담을 네. 한 번 더 받아보시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저 아직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무실로 가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죠. 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들어가시죠. 여러분 우선 저 갈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요.